반갑습니다, 여러분. 울산 동구 기타 연구소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빅뱅의 신곡 If You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곡은 곡의 난이도가 은근히 까다로운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따라치기 힘든 요소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쳐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쉽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이 곡을 연주하려고 하면 우선 카포를 준비하셔가지고 1번 프렛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꽂은 채로 인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인트로는 총 4마디입니다. 맨 처음에는 A마이너 코드. 우리가 6번 프렛, 카포가 있다고 생각하면 5번 프렷 이렇게 되겠어요. 그래서 6번 프렛을 전체 발에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A마이너 한마디. 그 다음에는 D 코드 한마디. 네, 그 다음에 F 코드 두 박자. F 마이너 두 박자. 네, 그러니까 한마디에 코드 두개 들어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C 코드 한마디. 자, 이렇게 총 4마디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네 마디를 연주하는데, 인트로는 우리가 조금 원곡의 느낌을 한번 살려볼게요. 그러면은, 6번 프렛을 전체 발에를 해주시고, 아르페지오를 TIMI, RIMI,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이렇게 연주하는데, 이게 한마디가 아니고 두 박자입니다. 그래서, TIMI, RIMI 해주시고, 한번 더, TIMI, 그 다음에 R이잖아요. 그 R을 칠 때, 우리가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9번 프렛을 누르시고 R을 칠때 대신 M을 쳐주세요. MI 하고 그 다음에 1번 줄 0프렛 손을 좀 놔주고 이렇게 튕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보면 DIMI, RIMI, DIMI 여기 또 다시 M, MI 하고 나서 이렇게 1번 줄을 들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어요. 제가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D 코드는 TIMI, RIMI, TIMI 해주시고, 그대로 MI를 한번 더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번 줄 0프렛 소리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똑같다, 그쵸? 그러면. 자, 그 다음에 F 코드를 이렇게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. 1번 줄, 2번 줄, 이렇게 해서 같이 1번 손가락으로 좀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2번 플랫에 3번 줄,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3번 플랫에 4번 줄, 이렇게 잡아주시고, 새끼손가락은 조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, TIMI. 잠시만요. 이것도 마찬가지 F 코드를 TIMI, RIMI 이렇게 연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을 그대로 한 칸, 두 칸, 세 칸을 이렇게 밀어줍니다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은 우리가 두 줄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밑으로 한칸 내려가지고 새끼손가락으로 지금 여기 7번 프렛에 2번 줄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TIMI, RIM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자연스럽게 쳐보면 F 코드 해주시고 그 다음 밀어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C 코드는 C 코드 잡고 나서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여기 4번 프렛이죠? 여기다가 맨 밑에 1번 줄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TIMI, RIMI 이렇게 DIMI, RIMI 해주고 한번 이렇게 긁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뒷부분 한번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두 번째 파트.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가 나오는 구간이죠. 여기부터는 우리 악보를 보면서 그 코드 진행에 맞춰서 그냥 편안하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코드 맨 처음에 A마이너죠. A 마이너 패턴 아까 전에 두번 해주시면 되겠어요. TIMI, RIMI, TIMI, RIMI 이렇게
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는 D-7 코드 잡으신 다음에 D-I-M-I, R-I-M-I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4번 프렛이죠? 1번 줄 4번 프렛을 누르고 R-I-M-I 해주시고, 또 손을 떼고 R-I-M-I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연결해보면 D-I-M-I, R-I-M-I, R-I-M-I, R-I-M-I 손가락을 뗏, 눌렀다가 뗐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D-I-M-I 그냥 치고 누르고 그냥 치고 이렇게 되겠고, 그 다음에는 G코드 D-I-M-I, R-I-M-I, G7 그 다음 C코드 R-I-M-I, D-I-M-I 까지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G-ON-B코드를 이렇게 쿵 쳐주시면 되겠어요. 이게 네 번째 박자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네 번째 박자에 딱 꽂아주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또 A마이너, 그 다음에 D코드 그냥 편안하게, 그 다음에 아까 했던 F코드 요 모양으로 가주세요. 그 다음 인트로하고 똑같이 여기도 반복, 그쵸? A마이너 다시 D마이너스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떼고, 그 다음에 G코드 G7 C코드 넷, A마이너, 그 다음에 D코드 F, F마이너, 그 다음 C코드 해주고, If you, 여기서부터는 스트로크를 할 거예요. 이제 스트로크를 F코드로 스트로크를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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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이런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 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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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그 다음에 C 코드, E 코드, 그 다음에 코드 두 개요. A 마이너, 그 다음에 C7, F, C 코드, 그 다음에 E 코드, 그 다음에 F코드 D7, 그 다음에 코드 두 개 F랑 F마이너, 자 뒷부분은 또 앞에 했던 것들의 반복입니다. 자 연습 많이 해보세요.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브릿지라고 부르는 구간이 하나 나오는데, 그 브릿지 구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 여기는 한마디에 코드가 맨 처음에 네 개가 있습니다. 그 A마이너 코드 한 박자 이렇게, 그 다음에 G7 한 박자, 그 다음에 C코드 한 박자, 그 다음에 우리 G-ON-B코드 한 박자, 이렇게 이게 한 마디예요. 그러면은 오늘 같이 가녀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여기까지죠. 다시 T-I-M T-I-M-R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한 박자 길이로 T-I-M-R 그 다음에 T-I-M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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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어요. 오늘같이 가녀린 비가 내리는 날이면 너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F코드를 잡아주시고, 여기는 F코드가 한마디인데 F코드를 D-I-M-I M-I-T 이렇게, 다시 D-I-M-R D-I-M-R-T 자 그럼 두 마디 한번 연결해서 쳐볼게요. 되고, 그 다음에 코드가 조금 다른데 D-7 코드 한 박자
그 다음에 C코드 한 박자, 그 다음에 A코드 한 박자, 그 다음에 A7코드 한 박자, 네, 그 다음에는 D마이너7 한 마디. 이렇게 똑같죠? 코드만 다르다. 아르페지오 패턴은 똑같습니다. 자, 그러면 D마이너, D마이너, C코드, A코드, A7. 서랍 속에 몰러 넣어둔 우리의 추억을 다시 꺼내어 홀로 회상하고. 제가 리듬을 좀 틀렸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F코드. F코드. 우리 앞에 했던 거 이거 두 번. 두 박자니까 하나, 둘 해주고 그 다음에 F마이너, 셋, 넷, 그 다음에 C코드 한마디. 하나, 둘, 셋, 넷, 그 다음에 F코드 두 박자. 하나, 아, 하나, 둘, 그 다음에 이거 A플랫 디미니시 코드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. 2번 손가락으로 여기 3번 플랫 카포가 있다고 생각하면 2번 플랫이죠. 여기 그 다음에 그 3번 손가락으로 그 바로 옆에 아래 있는 여기 4번 플랫,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우리 2번 플랫에 3번 줄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플랫에 4번 플랫, 아 4번 플랫에 2번 줄 이렇게 되겠어요. 이 네 개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. DIMR, DIMR. 손가락을 올라와서 DIMR, DIMR. 이렇게 되겠어요. 그 다음에 C코드. 뭐,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쭉 쳐볼게요. 브릿지 구간. C, B, G온B, 그 다음에 F코드. 길게 해주고 그 다음에 D마이너7, C코드, A코드, A7, D마이너7, 쿵. 그 다음에 F, F마이너, C코드 한마디, F, D미니시, C코드. 네, 이렇게 되겠어요. 그 다음에는 또 If you, 이렇게 나온다, 그쵸? 자, 뒷부분은 전부 다 반복이니까 여러분들 카페 오셔가지고 악보 보시면서 따라하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자, 카페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